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띠들은 용기와 배짱이 굉장히 강해요.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용띠들이요,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많이 하고요. 고집도 세고 어디 가서 지는 거를 싫어하시고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용띠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직업을 가지신다 그러면은 나라에 녹을 먹는 직업을 좀 많이 해요. 대신에 용띠들이요, 벌리는 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패수도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용띠들을 좀 조심해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몇 번씩 확인하시고 조심해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 12달을 봤을 때 용띠들은 4월달하고 8월달에는 파패살이 있어요. 10월달에는 망신살이 있고요. 또 이제 좋은 달은 11월 달이 좀 나한테 득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거나 무슨 집을 이사를 하시거나 사인을 하실 때는 11월 달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용띠들은요, 나하고 이제 합이 되는 띠는 닭띠하고 육합이고요. 지띠하고 용띠하고는 삼합입니다. 돼지띠하고는 원진이 끼어 있고요. 개띠하고는 충이 끼어 있고 소띠와 토끼띠하고도 충이 끼어서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인연을 만나신다 그럴 때는 그 띠들을 좀 피해서 만나시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보시려고 그러면요, 남쪽이나 서쪽은 좋고요. 북쪽이나 동쪽은 방향을 조금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같은 영매사를 통해서 뭐 절이나 무당집에 오셔서 기도를 드리신다 그러면 용띠들은 용궁에 가서 불사줄로 기도를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바다잖아요. 네, 바다에서 옛날에 빌었던 뭐 조상님이라든지 불사줄로 기도를 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